이번에는 김태리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그분에 대해서 예. 제가 한 번도 정말 본 적이 없어서 예. 어떻게 될 것인지. 이분을 웃기면 대한민국의 훗날에 뭐 영화계나 테레비 방송계에 주름 잡은 인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일단 듭니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2의 뭐 스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톱스타로 제2의 송혜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송혜교? 아니 송혜교. 비교를 하자면요. 네. 왜냐면 엄청 노력파에 누구한테 실수를 하지를 않는 응? 성격이고 성격 자체가 완벽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본인 노력 또한 대단하시고 또 이분이 더 좋은 균을 갖고 있는 것은 주위에 인덕이 너무 많고 인복도 많으시고 또 본인 관리를 본인이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저 점사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시고 앞으로도 이분이 계속 조연급을 맡은다면 아마 우리 방송계 쪽에서 아마 1인자가 되지 않을까 훗날의 미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멀리 나가서 해외까지 이분의 이름이 뭐 김태리란 이름 석자가 해외에 나가서 뭐 여주연상을 받는다든지 조연상을 받는다든지 그럴만한 제목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많고 저기 또 뭐 슬픈 일도 많겠죠. 그런 업계 종사하는 거나 뭐 저희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사주 문전에 내가 누구한테 치고는 못 살아는 사주 문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끝까지 올라가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따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이분을 믿고 또 이렇게 점사에 나옵니다. 김태리 씨 화이팅 하시고 앞으로 좋은 활동 보여주세요.